여기는 지도도 보시다시피 신림역에서 패션문화의거리 인근에 있는 깔끔한 1.5룸입니다. 현재 오늘 이사를 나가셨다고 하고요. 불을 제가 지금 아예 안 켰습니다. 불을 안 켜도 충분히 지금 환하기 때문에 불을 켜볼까요? 켜도 키다기나 워낙 뭐 밝아서 괜찮습니다. 확실한 1.5룸. 누구나 혼자서 이 정도에 살면 와, 이 정도면 된다 할 정도의 크기입니다. 일단 방의 크기를 보자면 여기 벽에서 여기까지가 3m10이 나오고요. 여기서 저기까지는 3m50이 나옵니다. 그리고 주방 1.5룸 방 말고 주방 공간도 굉장히 큽니다. 여기서 여기 에어컨 있는 이 벽까지가 2m80이 나옵니다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. 엘리베이터 있는 9층입니다. 9층인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힘들겠죠? 아, 그리고 가격이 1억 2천 기준이래요. 그러니까는 월세를 희망하시고 한 그러니까 6천에 60 정도? 6천에 한 60 정도고 뭐 5천에는 70 아니면 7천에는 50. 여기 사장님은 보증금 1,000만 원 올리면 월세 10만 원 다운해 주시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1억에 20까지도 되려나? 그냥 월세 높은 거를 선호하세요. 그래서 그 정도 가격에 맞추면 된다고 합니다. 오늘 이사가 나가서 아무래도 지금 도배 상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할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남아있는 건 기본 옵션입니다. 옷장이 방에 하나, 여기도 옷장 같은데, 여기도 옷장은 거실에 하나, 방 하나. 신발장은 너무 크게 있네요. 신발장은 너무 크게 있고, 그러니까 그냥 방 두 개를 그냥 붙여놓은 정도의 사이즈 큽니다. 커서 충분히 뭐 두 명 살아도 될 것 같은데, 영상으로 보면 이상하게 나는 왜 영상으로 보면 작아 보이지? 아무튼 큽니다. 아래서 찍어볼까? 방이 그 길이 밑으로 보시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여기는 이제 뭐 롯데백화점하고 신림역 사이에 위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, 임대인 분도 되게 성격 좋으십니다. 아주 만약에 요 문이 없다고 치면 여기서 저기까지가 대략 한 6m50 정도 끝까지가 그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주 이 정도면 뭐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